예, 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에스크라는 파일이 있어요. 요게 뭘 하는지 좀 볼까요? 요렇게 에스크 모듈 요렇게 됐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에스크의 캐릭터, 에스크 점 캐릭터 얘를 호출하는 거죠. 그러면은 Which planet play more are you on? 지금 어느 별에 살고 있습니까? 나는 화성에 살고 있어요. 3번, 3 리턴 되는 겁니다. 보시면은 3 입력했는데 리턴 되는 것은 이렇게 스트링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입력하고 우리 터미널에서 입력받고 하는 것들은 다 스트링으로 취급한다는 걸알수 있죠.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스트링으로 취급을 하고 있죠.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요거 여기서 뭐 어려운 거 없죠. 지난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사용자 입력을 받는 것이 IO getN입니다. getN이 사용자 입력 받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예제를 볼까요? 두 번째 ask 있는데 이번에는 뭐가 좀 뭔가 많아요. ask이고 첫 번째 펑션들 좀 같이 볼까요? get play more 펑션을 호출했습니다. 여기에 get play more 펑션을 호출했는 내용이고 다음에 distance는 get distance 펑션 호출했고 다음에 drop velocity에 play more와 distance를 던져주는 겁니다. 여기서 입력받은 내용 입력 answer를 받았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경우 다시 한번 에스크 캐릭터를 했을 때 내가 막 숫자를 여러 개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 개 이렇게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 개 들어가면 안 되죠. 이 중에서 하나만 받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1, 2, 3. 그렇죠? 그렇게 하나만 받는 거. 하나만 받을 수 있는 방식이 바로 스트링 퍼스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여러 숫자를 입력하더라도 서로 여러 개의 문자열이 된다더라도 하나만 입력받게 하는 것. 그것이 스트링 퍼스트인데 자동으로 돼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다시 ask 캐릭터 해서 여러 개 하더라도 이렇게 이 하나만 먼저 받고 위치에서 나오고 다음에 이어서 나머지 부분이 이렇게 출력이 되고 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이 부분이 아니라 이 앞에 있는 이 부분이잖아요. 이것만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스트링이잖아요. 스트링이니까 이것을 뭘좀 바꿔줘야 될거 아니에요? First answer. 잠깐만. First answer 됐고. Character to play more 해서 Character to play more라는 포지션을 호출하고 있죠. Character to play more 해서 요거 1인 경우에는 Earth, Atom으로 바꿔줬습니다. 2인 경우 Moon, 3인 경우 Mars. 그죠? 얘네들은 다 private function이에요. 그렇죠? 얘도 private function, 위에도 private function입니다. 자, 그리고 get distance도 마찬가지입니다. get distance도 how far 해서 io get 했습니다. get 해서 how far meet input 들어온 게 있죠. 그 input 가지고 이거 string strip 불렀어요. string strip은 그러니까 string에 포함되어 있는 지금 여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뭐라고 해야 되나 눈에 보이지 않는 특수 문자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게 string strip입니다. 그래서 value가 나오고 value를 다시 인티저로 바꿔주는 게 스트링 투 인티저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어떤 뭔가 나오겠죠? 한번 실행을 시켜보죠. A, C 복사를 해서 넣고 클리어하고 첫 번째 에스크 점 라인 첫 번째부터 진행이 되겠네. Which plane more are you on? 어디 살고 있습니까? 라고 내가 이뭐 여러 숫자를 만약에 넣는다 하더라도 2, 3, 4를 넣는다 하더라도 여기서 어떻게 되나요? 첫 번째, get plane more에서 걸려서 IO get에서 answer를 받아서 그 중에서 first, 첫 번째 것만 떼내는 겁니다. 그죠? 첫 번째, 2, 3, 4를 넣는다 하더라도 2만 들어가게끔 value에 들어가도록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character to play more로 호출하도록 되어 있죠. value 여기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걸렸을 거 아니에요? moon이 떨어져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 뭐예요? play more에 들어가 있는 것은 moon이 들어가 있겠죠. atom moon 지금 이 상태에서 moon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다음에 how far 해서 distance get distance가 호출됐습니다. get distance에서 이게 호출됐고 얼마나 멀리 떨어
높이, 그러니까 높이, 지금 속도, 낙하 속도로 구하는 거예요. 50m 높이입니다. 50을 넣습니다. 그러면은, function drop velocity is undefined, velocity of, 뭐가 좀 빠졌다고 되어 있네요. get distance. string to integer. 봅시다. drop, fall velocity 1 is undefined. drop의 fall velocity, 아, 그렇군요. 요게 지금 undefined 돼 있다고 돼 있습니다. 요 녀석, 우리 이전에 봤던 내용입니다. 얘를 불러와야 되겠죠? 지금 ask에서,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distance 끝난 다음에 얘가 바로 호출된 겁니다. 그죠? 얘가 호출됐는데 지금 우리가 이걸 안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넣어줄게요. 넣어주고.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해야겠네. 그러면. 클리어하고 에스카 점 라인 호출하면은 어느 배를 살고 있습니까? 뭐 1번 살고 있습니다. 얼마 높이에서 떨어집니까? 60. 하면 이렇게 결과 이제 넣어도록 구성되어 있죠. 그죠?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 드롭 펄 블러스티는 여기 위에는 여기 우리 전에 봤던 에피소드 이전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 거기서 불러왔죠? 자, 요것이 이 동작하는 기본적인 간단한 걸 우리 지금까지 봤던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아주 초보적인 것을 좀 살펴봤습니다. 딱히 어려운 게 없죠? 그죠? 어려운 게 없는데 그런데 조금 바꿔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니까 answer를 받아서 이 answer를 다음 문장에 여기다 argument로 전달하잖아요. 이 경우는 우리 어떻게 할수 있었나요? 보통 이렇게 지워버리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파이프라인을 하면은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 값 value, 이 value가 여기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지워버리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죠? 그렇게 바꿔줄 수가 있잖아요. 그죠? 파이프 오퍼레이터가 하나의 역할이 그겁니다. 이렇게 바꿔놓은 것이 바로 세 번째에 있는 예입니다. 그죠? 이렇게 파이프 오퍼레이터를 이용해서, 이전에 있던 여러 줄의 어떤 펑션 호출들을 하나의 시리즈로 묶어줄 수가 있습니다.